센티크림이나 뭐 디페린, 뭐 아크리프 이러한 다양한 약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발랐는데 바르다 보면 좋아진다, 참고 발라라,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고, 뭐 다양한 뭐 이상한 방법들이 많은데 이러한 그 레티노이드 제품을 발랐을 때 장점이 되게 많아요. 잔주름도 펴지고 뭐 색소도 좋아지게끔 할 수 있고 전체적인 피부의 상태를 좋아지게끔 하는 효과가 있죠. 적절한 용량을 적절하게 발라주면 용법 용량보다 더 과하게 바르거나 아니면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경우,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구독, 좋아요.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얼굴도 빨개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각질 엄청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더 간지러워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특히나 이거를 발랐을 때 엄청 따갑다, 시도 때도 없이 따갑다, 가만히 있어도 따갑고 세안을 해도 따갑다, 이런 경우에는 꼭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서 이거 부작용에 대한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피부한테 많이 잘 일어나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바르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 바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이런 경우에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.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, 대체적으로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각질이 심하게 있거나 홍조끼가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더 얼굴에 붉게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잔주름이 펴진다는 그 효과도 있어서 계속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근데 이러다 보면은 더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더 피부에 더 돈을 더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발 병원에 오셔서 부작용에 대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상의 모든 약은 독이에요. 작용이 좋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작용의 경중을 따져서 그 작용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약을 적절한 용량으로 필요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루틴하게 스티바에 계속 바르고 얼굴 번들번들하고 얼굴 뻘개지고 각질 막 생기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이것만 바른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에요. 제발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 뒤집어지면 병원에 오면 또 돈 많이 쓰니까 뭐 병원 입장에선 좋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이 그러면 의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면 안 되지. 웬만해서는 그런 거를 좀 부작용이 생겼을 때 꼭 처방한 병원 가셔서 부작용에 대한 매니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뭐 레티노이드 제품, 디페린, 아크리프, 20크림 이런 레티노이드 제품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민감성 피부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발라야 돼요. 부작용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양한 자극 증상, 홍조, 따가움, 간지러움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바르다 보면 이거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레티노이드 X 수용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다양한 피부의 재생 능력을 좋아지게끔 한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피부 표면에 작용을 했을 때 이 자체가 피부 표면에 굉장히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. 써야 되는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죠.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. 스티바이에 비슷한 요새 20 크림이라고 나왔거든요. 뭔가 자기가 트러블이 있는 것 같고 기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좁쌀 여드름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그 여드름 뾰루지라던가 기미 색소 이런 거를 좋아지게끔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발랐을 때 자극감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적절한 용량으로 조금씩 하루 한 번 정도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이상 과량 바르게 되면 얼굴도 많이 붉어지고 각질도 더 심하게 일어나고 항상 선생님 피부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근데 유튜브에 검색하다 보면 스티바이 크림 바르는 법 해서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좋지 않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항상 아셔야 될 게 조금씩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보습제랑 섞어서 발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낮에 바르면 이게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자극감을 줄 수가 있어요. 자기 전에 조금씩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민감한 피부에 그 레티노이드 제품을 바르면 안 되는지, 이러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, 이 크림을 발랐을 때 중단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. 그런 시점은 언제인지, 작용도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꼭 작용과 부작용을 따져서 발라야 될 것 같고 꼭 요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
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경중을 따져서 관찰하에 처방을 받고 바르셨으면 좋겠어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제 얼굴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 안 바르는 거예요. 내가 뭐 처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미가 그렇게 확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여드름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는 안 쓰거든요. 근데 얼굴에 홍조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 장벽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.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.